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기론연합 이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와 목사들의 무능함의 원인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꾸만 코로나 사태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낯을 보이고 있으니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죄다 이 사실을 알아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땅에 버려 밟히는 신세가 되었는지 한번 곱씹어보고 싶어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열두 사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3년만 동안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워나왔어요.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시켜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와 같은 놀라운 성향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의 신학교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향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먼저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그런 조건을 봅시다. 초대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해야 할 일이 많아져서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자 동역자들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10절입니다. 먼저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선출 과정을 살펴봅시다. 거룩한 성품과 경건한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잖아요. 즉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승관에서는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게 우선이죠. 덧붙여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능력을 얻는 그런 비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선출은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입학해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서 졸업하고 목사한테로 받으면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신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신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일반 학문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1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여러 명의 지도 교수로 이루어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학위 논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학의 정의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의 학문을 말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하는 힘인 이성으로 판단하고 밝혀내는 분야인 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까? 기적이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신학은 기적과 이적을 인정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시작되었으니 영적 분야인 성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려면 위대한 신학자들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 어디에도 거룩한 성품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믿음의 비밀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야에 관심조차 없죠. 결국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교회를 맡은 목사들의 입에서는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품이나 경건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며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물질 만능의 세태를 반영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판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말씀의 통로를 얻기를 원했지만 신학교는 기도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 따위는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니 학생들에게 뭐 그런 걸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들도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에 대해 무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의적으로 해석한 신학자들의 교단 교리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 지식을 가르칠 뿐이죠.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나 믿음의 비밀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그러한 성경 공부를 반복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시행하는 수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식에 참석하거나 교회 조직을 지탱하는 희생적인 봉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덧붙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와 교회 의자에 앉히라는 그런 성화에 들붙이게 되죠.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당연히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세상적인 지혜와 인본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지탱해 왔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와 목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서 뛰어나와 골방에 들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